이 얘기를 하는 게, 아, 뭐, 포르쉐 가격 올려요. 뭐, 밀가루 가격 올라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채널은 빵집을 하시는 분들도 보지만,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잖아요. 그냥, 빵집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뭐, 밀가루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생필품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월급 빼놓고는 다 오르는 거지. 조금 양해해. 좀 마음을 갖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빵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네. 이게 오르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그렇지. 몸 갈아가지고 그냥 약간 내 몸을 갈아서 당신은 드시는 겁니다. 이래야 되네. 그쵸. 안녕하세요, 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옹 대표입니다. 가격. 우리 가격 얘기 몇 번 했잖아. 밀가루 얘기도 했었고 빵 얘기도 했었고. 그쵸. 근데 가격 얘기를 다시 하자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지금 왜냐면 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올랐잖아요. 그죠? 올랐죠. 우리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밀가루 가격을 사실 더 받아야 되는데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 얘기랑 뭐 전체적인 생산성 얘기 해가지고 올랐는데, 아, 포르쉐는 못 올리고 있다. 네. 안 올리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조금 돌려고 한다. 네. 라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했었어요. 네네. 또 무슨 가격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아, 이게 지금 상황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상치 않아요. 아마 내년까지도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가 1월 달에 촬영할 때까지는 뭐 한 해 만에 얘기만 나오다가 우리가 그렇죠. 한동안 쉰 사이에 이제 러시아에서.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빵값에 영향을, 뭐 기름값은 이해가 되는데, 뭐 빵값에 영향을 왜 미쳐요? 전 세계 밀 생산 3, 4위가, 밀 수출 3, 4위. 생산 3, 4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 뭐, 러시아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는 뭐든지 다 크니까, 크니까. 많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도 그래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국토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도 미국, 뭐, 북미처럼 흑토야. 아주, 진짜, 그냥, 씨만 뿌려도 잘 나는, 그런 비옥한 땅이에요. 러시아는 이미, 이제, 스위프트 거래, 그러니까 국제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이제, 완전히 퇴출이 됐죠. 그럼 러시아는 작년에 생산 밀가루도 지금 못 팔고 있는 거고, 수출이 그렇죠.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사실, 우크라이나 생산된 밀들도, 수출이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한국어 다 봉쇄가 됐으니 그게 안 되고 올해 이제 겨울에 파종을 했어야 되는데 아... 전쟁 통해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전쟁 뉴스 커버리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전쟁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올리는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지금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보는 것들만 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 수치만 보잖아요. 아, 그쵸? 오늘은 러시아가 어디서 쐈다고 합니다. 네. 뭐 몇 명이 죽었고 사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러시아가 조금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지만 전쟁 터 현실을 발밑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다 징집이 됐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 지금 사람이 없어. 할아버지들 남아있는데 할아버지들 트랙터로 러시아 전차 버리고 간 거 주워가시면 모를까 어디 밖에 나오겠어요. 아, 농기구도 다 박살나있겠네. 다 박살났죠. 그리고 일단은 기름 같은 것도 좀 전쟁 통해 그게 수급이 원활하겠냐고요. 야, 근데 그럼 올해 밀가루 가격만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문제죠, 사실은. 올 이제 5월, 6월 되면은 이제 생산량 보고 가격들이 다시 또 정해지겠죠. 지금 이미 선물 거래, 그 국제 곡물 거래소에서는 선물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밀가루가 생산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물류 비용은 지금도 올라가나 그러면? 그치. 그건 거의 뭐 유가에 비례해서 그냥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이 많아져가지고. 해외 이렇게 배로 하는 물동량이 많아져가지고 한번 올랐었고 이제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니까 한번 또 오르고 있을 거고 뭐 완전 100% 아직은 반영은 안 됐겠지만 반영이 곧 될 거고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지되는 한 이건 유지가 될 거고 그쵸. 근데 또 한 가지 러시아가 전 세계 질소 비료 생산 탑 4? 탑 3? 탑 4? 이래요.
걔네는 뭘 그렇게 많이 1, 2, 탑5, 탑4를 하고 앉은데? 땅이 크잖아. 크신 형님들이잖아. 어? 그러니까 나오는 자원들이 많아요. 와. 천연가스, 석유, 뭐 질소비료, 밀. 와, 그러면 생산하는데 들어간 단가도 높아지겠구나. 그렇죠. 올해까지는 뭐 어쨌든 작년에 생산된 밀로 파니까 네. 거기는 반영이 안 될 텐데 아직 올해 밀은 생산이랑 추수가 안 된 상태니까 그렇죠. 그 가격은 영향을 받겠네? 영향 많이 받겠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 밀은 또 더 오를 거다? 내년에 밀은 당연히 오르겠죠. 안 올리고 버틸 수 있겠어요? 올해, 그러니까 3월에, 이번 3월에 이제 통밀, 호밀, 유만 이제 가격을 조금씩 올렸는데 사실 뭐 그거 갖고는 사실 부족하긴 하죠. 근데 좀 불경기라 가격을 이렇게 지금 올리기 아 근데 지금도 가격 안 오르고 있으면 지금은 뭐 그래도 마이너스 나는 건 없는 거예요? T45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T45가 어디 쓴다고 했지? 쿠라사 페이스트리예요. 그거는 왜냐면 재료상 마진도 있고 또 제마진도 있어야 되는데 제마진에서 일단은 물류비들이 너무 우리나라도 많이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제가 원래 2월달 정도에 차를 살려고 했었잖아요. 네. 중고차를 사가지고 이제 조금 열심히 일하고 돈도 좀 벌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름값이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네? 운송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할 거 아니야. 네, 물류비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의 컨테이너 운임비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두 배 이상 올랐구나, 컨테이너. 처음 플로리시에 시작할 때랑. 그리고 작년 10월이랑 비교했을 때랑도 거의 한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근접하게.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기름값이 워낙 오르니까 그분들도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기름값 올랐지. 요소수 가격 뭐. 요소수 가격 올랐지. 근데 뭐 마이너 그분들도 마이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실 수는 없는 거고. 그럼요. 아니 저희 이제 저희 지방에 재료상들 보내주려고 이제 차에서 운송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냥 애매한 곳들은 안 가는 게 차라리. 아 그럼 차라리 길게는 뛰어도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빈 차로 안 올 수 있는 아 그럼 거의 대도시들은 가도 가도 이 지 막 완전 뭐 여주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뭐 홍천 뭐 이런 데는 그나마 여주는 뭐 이렇게 가는 길에 들러서 내려놓고 더 가고 이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데들은 여주 같은 경우가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공장들이 많으면 이런 지입차 이런 차들을 쓰는데 여주는 물류창고들이 많으니까 다 자기네 차들이 있다 이거야. 아 차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밀가격 올랐잖아요. 네. 비료가격 올랐죠? 네. 유가 올랐어요. 그쵸. 근데 밀은 우리가 빵, 국수 이런 데도 쓰지만 또 뭐에 쓴다? 사료로 쓴다. 우리 소, 돼지, 닭들이 먹는 사료로 쓴다. 아 잠깐만. 아 나 눈물 날라 그래. 자 그럼 버터값 오르겠어요 안 오를까요? 오를까 안 오를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저는 이미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거래처분들 아니 동네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빵집들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전기세 당장 전기세만 해도 또 4월달에 인상되잖아요. 근데 이게 빵값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뭐 공사품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데서 가격 오르면 자기라도 올리면 되지만 이렇게 계속 이런 연달아 다양한 이벤트들 때문에 올라가면 뭐 지금 올릴 필요 한 300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쳐. 그렇다고 300원 올려. 근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년 밀 가격이 얼마나 올릴지 모르잖아. 내년 밀 가격이 또 올려. 그때 또 만약에 500원 올려. 이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여긴 양아치야?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올리기가 힘들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빵을 한 번에 지금 500원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1000원 올려. 그럼 안 사먹지. 안 사먹지. 주식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뭐 기름값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여긴 뭐야 공주 가격이야? 뭐 네 돈 더 필요하면 올리고 뭐 배때기 좀 부르면 내리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본사가 욕 한번 빵 먹고 올리면 되겠지만 근데 거기는 일단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 편차가 덜 하겠지. 일반 동네 빵집보다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사실 파리바게트나 뭐 뚜르쥬르처럼 들어오는 회사 정도면 사실 밀을 공급받는 과정에도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잖아. 엄청 많죠. 아니 우리가 사온 야 우리가 이만큼을 산데 좀 조금만 들 받아. 아, 그럼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SPC 같은 경우는 재분소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럼요. 그런 데는 되지만 사실 밀가루를 수입만 하거나 아니면 밀가루를 이렇게 공급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사실 그 파워가 없으니까. 그 파워가 없죠. 일단은 그렇게 물량 많이씩 하는 데는 뭐 컨테이너성 같은 것도 그냥 컨테이너 아예 뭐 계약 1년 계약 걸어놓고도 하니까. 빵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네. 이게 오르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그렇지. 몸 갈아가지고 그냥 약간 내 몸을 갈아서 당신은 드시는 겁니다. 이래야 되네. 그쵸. 가격을 내리는 건 정말 쉬워. 근데 올리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내리는 건 뭐 내리면 사람들 기분 좋아라 하니까. 근데 올리면 한번 올림으로 인해서 발을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 심리적 마지노선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될 그 선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다면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지금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맞추는 게 힘들다는 게 더 문제죠. 맞춰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변수들이 생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 뭐 포리쉐 가격 올려요, 뭐 밀가루 가격 올라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채널은 빵집을 하시는 분들도 보지만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잖아요. 그냥 빵집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뭐 밀가루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생필품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월급 빼놓고는 다 오르는 거지. 조금 양해해 좀 마음을 갖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